뭐야? 다 찍었어? 응, 보면서 찍었던 거. 뭐야? 제 스티로폼 앞으로 밀리는 거 봤어? 아니다. 여기가 이제 가달라고 요청이 와갖고 간대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건 얘기해줄게. 제가 제 원래 헌팅할 때 그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헌팅할 때는 시원형 만나기 전에는 되게 리얼이에요. 재밌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리얼이란 뜻이 뭐냐? 그러니까 리얼리티는 리얼리티인데 재미 진짜 노잼. 나는 그냥 노잼. 재미 없는 방송이에요. 머리 지진 날 것 같아. 여기 완전 커. 미친 소리부터 해서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이때. 헷갈려요. 겨울이에요 겨울. 잠깐 바람이. 작년 한 10월 11월. 잠깐만 요 앞건물로 들어가자. 이거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위험해서 한동만 들겠습니다 일단. 얼마나 커. 저걸 다 도를 해. 와 기운 진짜 세다. 그래서 한 곳만 잡은 거야. 근데 이거 지금 제가 헌팅하는 곳 있잖아요. 잘 기억해야 돼요. 와 미쳤다. 소리가 들리는 게 이 안쪽이거든? 와씨 그냥 고튜브가 이런 게 좀 약간 잘 맞아떨어지는 게 많아.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곳에. 왜냐면 내가 아까 오면서 계속 듣는 소리가 일단 소리 나는 쪽부터 갈게요. 1층을 헌팅한다네. 1층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샌드워크 이 방인가 보다. 이 방을 잘 기억해요. 제가 이제 기운이랑 그 소리 듣고 간 거거든요. 이 넘어선 거 같아. 그러니까 기운이랑 소리 듣고 댄스 귀신을 찾아 들어가는 거야. 댄스하고 갑자기 멈춰. 아니 여기 진짜 소름이었어. 진짜. 야 이거 뛰는 소리 맞지 방금? 이때. 그치. 이때 진짜 좀 짜증났던 게 그거였거든요. 여기 있죠. 그니까 이게 바람 소리가 엄청 크잖아. 근데 옆 이 건물에서 이러고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것도 나랑 기웅이랑 계속 그니까 나만 들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일반 사람인 매니저가 계속 듣는 거야. 그래서 매니저가 무서워서 이렇게 스노우를 했거든. 여기 막 여기 건물을요. 스노우가 창문마다 지켜. 창문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아 동물인가 사람인가 그냥 미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미쳐요. 일반 사람, 그러니까 일반 매니저가 그냥 그 정도로 들을 정도예요. 여긴 진짜. 오씨. 방금 뛰는 소리 맞지 건너편. 매니저도 들었어 이거. 아니, 방송이 잡혔을지 모르겠다. 그래 이 방 문이 열려 있고 의자가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 거야. 갔는데 어? 누구세요? 탱크 의자? 내가 누구세요 한 게. 야 기억 못 잠깐만. 소리는 뭐야? 들리잖아. 근데 혹시나 갑툭튀 할까봐.
좀 조심히 들어가. 너 들어갈 때. 영아 너 들어갈 때. 영아 너 들어갈 때. 영아 너 들어갈 때. 아니 앞을 봐. 그쪽 말고 소리 난다 안에야. 아이 놀래라. 아이 놀래라. 나 근데 이때 물탱크에 뭐 있는 줄 알았어. 진짜로. 왜 있어? 아, 물탱크 같은 게 여기 왜 있어? 뭐야 이거 이런 게. 근데 여길 들어왔는데 1층에 왜 있는 거야? 근데 여길 들어갔어요. 소리 이끌려서 들어갔는데 귀신이 없는 거야. 귀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기운도 있긴 있지만 귀신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소리 나는 애가. 이거 1층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는 게 있네. 조심해서 봐. 괜찮아? 아래를 봤어. 괜찮아. 아무것도 없었어. 내려. 근데 아, 여기 안에서 이빨이 울려버리는데. 근데 지금 스트릿폼 소리 같은 거 안 들리죠? 그리고 지금 바람 많이 불어. 보이는 거. 전 로드 매니저야. 이거거든. 이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스트릿폼. 지금 소리 안 나고 귀신의 형체도 없죠. 그냥 고정이에요. 풀맥스 고정이야. 잠잠해 지금은. 여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전자기장 있지도 않고. 여기서 남자 여자 소리가 좀 심하게 났어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냥 풀맥스인데. 근데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 1층에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 있는 영가들. 삼촌. 삼촌? 네, 삼촌. 잠깐만. 삼촌? 이게 바람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도 군인.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아, 강아지가 있어요. 제 입구를 지키는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장난 아니야. 어, 씨발 놀려라. 앉기 불편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약간 저 때는 예민할 때예요.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무서워가지고. 여기 좀 많아요. 죄송합니다. 와, 피곤복이 된 군인인데? 어, 여기가 2층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2층인가. 두 정도? 기억이... 이해 부모하고 한 바퀴 돌아볼게. 작년인데... 아, 조금 있어, 조금. 궁금하긴 하다. 어, 갑자기 풀리네. 안... 이 새끼들은 얘기할 때마다 풀로 올라가네요. 일단 저기 둘 정도. 저 안쪽. 됐어, 일단. 욕쟁이. 지금 좀... 약간 어두워갖고 피 색깔이 더 뚜렷해. 제가 저기 헌팅할게요. 저쪽 헌팅할 거고. 아,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애들만 다시 헌팅해야 되겠더라고. 아씨. 당신의 앞에. 알았어요. 당신부터 헌팅해드릴게요. 뭐 할 말이 많나 본데. 아, 잠시 잠깐 왔습니다. 여기에 그 군인 둘이 있는데 좀 약간 어. 진짜 오래됐어요. 아, 그리고 이때 나 놀래잖아. 이거 잘 기억해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2층에서 지금 내려보는 거고 1층이 어디냐면 1층이 내려가서 마우스 오른쪽 커서 되면 오른쪽 제가 처음 방문한 거 탱크했던 거 거기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서 어떤 여자가 아까 그 의문의 소리 있죠. 여자가 날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니 여자 귀신 하나가 여기서 나를 이러고 위를 쳐다보는데 진짜 소름 돋는 거야.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밖에서. 나는 2층에 있고 저기 여기 앞에서 깜짝 놀랐어. 부르다가
지금 이쪽으로 갔어요. 한 명은 사라졌고 한 명은 이쪽에 있고. 저 아래서 나를 쳐다보는 게 진짜 무서워. 친구라고? 잠깐만요. 내가 당신 헌팅하기 전에 그래서 싫어갖고 접신하려고 그랬는데 요 앞에서 한 여자가 날 쳐다보고 있었어. 진짜 소름이었어 그때. 진짜. 잠깐 친구? 그래 둘이 있었어. 아니, 처음 내가 들어왔을 때 이거 그냥 여기서 앞쪽으로 불러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저희는 진짜 너무 크다 보니까 진짜 내가 간다 제가 갈게요. 우와. 이때인가? 내 기억으로는 군인 그 고스트들을 헌팅하려고 하는데 내 여기 문 앞에서 어떤 여자가 계속 쳐다보는 거야. 나한테 뭔가를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게 거슬렸어 좀. 죄송합니다. 거의 찐 다큐였어요. 찐 다큐. 할 말이 많아서 나를 부른 것 같긴 한데. 신발 자국이 너무 선명한데 이거. 여기 지금 또 오면 또 괴물 뭐 안 좋은 소리만 이쪽 들어오면 어 맞아 저기만 들어오면 저런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미친다. 들어줄 수가 없어. 예전에는 헌팅할 때 앞에 있는 귀신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신작칼 났어요 못 들어오면. 어 옆에서 올까봐 신작칼로 다 막고 했거든요. 얘랑 얘기할 때는 얘를 못 오게 막아놓고 얘랑 얘기할 때 헌팅 막아놓고. 나 이거 다 얘기 못 들어줘요. 너무 많아가. 아 근데 좀 집착이 심했어.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아, 놀래라. 아마 이때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왔을 걸? 이 구석에서 내 기억으로. 아휴. 제발. 너무 무서웠어, 진짜 저때. 어, 나 진짜 여기 너무 많아.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 무서워서. 자 여기서 얘기 좀 합시다. 아까 안 그래도 기운이 셌으니까. 근데 여기서 귀신들을 제가 다 이쪽으로 끌고 와요. 처음에 여기 왔던 장소잖아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바람도 많이 불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상황에 1층으로 나는 귀신들을 끌고 온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 이제 다 불러내요. 여기 있는 싹 다. 차분하게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나한테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초코파이 아저씨 원래 저렇게 반응 안 해요. 아줌마 나랑 아까 여기서 피 멍든 사람 둘. 나오는 거 보여요? 어? 그냥 찍었어? 응, 분명 찍었던 거. 뭐야?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제 스티로폼 앞으로 밀리는 거 봤어? 5분 나왔네? 어? 오, 잠깐만 5분 나왔네요? 5분가? 스티로폼 앞으로 밀리는 거 봤어? 아 5분에 5부도 찍혔네. 어 잠깐만 진정 좀 하자. 해키 치러 온 거 아니야. 이제 저 진짜 긴장 상태였어요. 모습이 안 보여갖고 저걸 움직이는 애가 누굴까. 왜냐 폴더가이스트를 한번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힘이 센 놈이 지금 내 주변에 있다는 거. 너무 무섭다 진짜. 진정하세요. 얘기 좀 할게. 기다려봐. 여기에는 진짜 이제 얘기 들어줄게 잠깐만. 여기는 이제 문 앞쪽에는 여자 기시 그 이 안에 지금 모습을 숨긴 누군가가 있는 거야. 진짜 잠깐만 진짜 잠깐만 진짜 잠깐만 얘기 들어드릴게요. 난 이때 그 뭐야 미치는 거야. 누구야 너. 씨발 신작할 거네. 빨리 꺼내. 긴장했어. 녹음이고 나발을 신작할 꺼내봐. 누구야 너? 방송. 아줌마 잠깐만. 누구야 당신? 너 누군데? 어떻게 죽었는데? 심지어 이거 지금 테이프로 묶여 있는 거야. 이거 밀릴 이유가 없어. 아줌마 진짜 잠깐만. 이거 지금 상황 보면은 밀리다 옛날 같았으면 진짜 도망갔는데 무서워서 어차피 보이거든? 아줌마랑 피멍든 사람 둘?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밀리냐고. 이거 지금 테이프 돼 있어요 테이프. 심지어 테이프로 돼 있는 거야. 밀지 마 진짜 누군지 모르는데 장난 그만해요. 나갈 테니까 들어준다니까. 긴장 완전 긴장. 그만해요 진짜? 장난 아니야? 아까 나 쳐다보고 있던 애인가? 밖에서 여자? 아줌마 진짜 그만 아줌마. 어 문을 왜 열려? 갑자기 문이 닫혔다 열렸어. 그리고 3박자. 아 진짜 죄송해요. 야 양쪽에 다 지랄이다. 이거 녹음기 들어봐. 이거 다 들어봐. 꽃밥이랑 들어봐. 이게 3박자야. 잠깐만 나갈게요. 진정. 진짜 긴장하고 있어. 잠깐만 비상사태다. 저때 완전 비상이었어. 당신들 나랑 얘기하고 싶어? 나 당신들 한 타 못 풀어준다고. 부채들아 부채들아 초코파이랑 다 날렸어. 문이 닫히고 열리고. 치아 좀 털어주세요. 우리 지금 주세요. 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아 여기서 무릎 꿇고 한 거. 한 많은 건 알겠지만 지금 내가 당신들 얘기를 못 들어준다고요. 매니저도 그만해, 매니저도 완전 긴장. 마지막 게 온 거야. 장난들 그만해요. 카메라고 보고 신경은 안 썼어. 진짜 이게 나도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 그만해, 진짜 한마는 건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들이 다 얘기하겠다고 나한테 몰려드는 거야. 멘탈 나가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만해. 이거 이제 이 현상을 보여줄 거예요. 스티로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는 이 스티로폼이 바깥으로 뚫려 있는 줄 알았거든요. 바깥으로 뚫려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할걸? 이거 스티로폼이 지금 바깥으로 뚫려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 이제 내가 아마 찍을 거야. 이거 스티로폼이요. 그냥 안쪽 창문에만 붙여놓고 테이프로 막은 거야. 이거 밖으로 안 뚫렸어요. 이게 더 소름이야. 나도 바깥으로 돼 있을 줄 알았거든. 나한테 그렇게 겁줘봐야 소용없어요. 바깥이 아니야. 밖에서도 이 아줌마 말고도 여럿이 왔어. 갑자기 내가 불러내고. 어, 저때 저 문도 진짜 바람 때문에 닫혔다 쳐. 나도 이제 얘기하거든. 그래, 바람 때문에 그랬다 쳐. 이래요. 들어줄게 들어줄게. 진짜 진정하자. 밖에서 누군가 계속 장난 아니다. 다 몰렸다. 위험하니까 그냥 빠르게 녹음할게요. 아, 근데 녹음은 했어. 또 시청자분들. 아, 신작할 내가 들고 있어야 돼. 시청자분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아, 잠깐, 내 이름은 내가 모르고 있어. 무서워 죽겠네. 제자입니다. 아, 나 이때 내 이름 일부러 얘기 안 했어. 신의 제자입니다. 그니까 갑자기 내 이름을 묻길래. 안 그래도 나한테 이런 그만. 애들인데. 이름 잘못 알려줬다 나한테 붙어오면 안 되잖아. 안 알려줬어. 이 새끼들 웃긴 새끼들이야. 그 이름 안 알려줬어. 녹음만 후딱하고 나갈게요. 내 이름 알아서 뭐. 와, 나 여기서 그냥 싫었어 알려주기. 다 불러냈다가 진짜 너무 무섭다. 녹음만 할게요. 녹음만. 일단 좀 진정됐으니까 녹음만 할게요. 그냥 싫었어. 내 이름 알려줘. 65. 아, 들고 있어. 당신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길래 나한테 그렇게 장난하십니까? 이때도 계속 그게 나더라고. 그런 식으로 나한테 표현해야 되니까 제가 보이는데. 나 누군지 몰라. 저 스티로폼과 문을 열었다 닫았다 미는 애들이 누군지 몰라. 아까 밖에서 나랑 눈 마주쳤다 했잖아. 내 군인 그거 할 때 갠 거 같아. 그니까 밖에서 그 기운을 내뿜는 거 같아. 심지어 이 스티로폼이 지금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죠? 스티로폼 밖에 나간 게 아니야. 나도 밖에 나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때 보이죠? 그냥 겉에 있는 거야. 그냥 유리에 붙어있는 스티로폼이에요. 이걸로 나한테 표식을 한 거야. 폴더가이스트 현상으로. 무속인이 보는 폴더가이스트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어난 게 처음에 1층을 헌팅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2층에서 앞에 문 앞에 있던 귀신을 끌고 와서 1층에서 헌팅을 들어간 거잖아. 그리고 귀신들을 불러낸 거잖아요. 제가 1층에서 불러내는데 하필 불러내고 접신을 하려고 할 때 그 초코파이 울림소리와 문이 갑자기 닫히고 열리고 스티로폼 계속 나올라하고 테이프가 붙여진 스티로폼이 나올라하고 초코파이가 맥스를 울려버리고 밖에 있는 문이 갑자기 닫혔다 열렸다. 하필 또 내가 얘기할 때 내가 귀신을 불러낼 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무속인 입장의 폴더가이스트 현상은. 아, 그래, 바람 때문에 문은 닫혔다 열렸다 쳐. 그 스티로폼? 그게 뭔진 모르겠어. 근데 아까 여기 1층 헌팅 했잖아. 2층에서 내가 귀신을 끌고 오기 전에 1층에서 헌팅을 한번 했잖아. 그때 초코파이도 안 울렸어요. 여기 1층에서 헌팅을 한번 했었다고. 근데 내가 왜 귀신을 끌고 와서 부르고 날 때 이게 다 일어나냐고, 내 앞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설명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귀신이 한 거예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문에 붙어 있는 거야. 지금 밖에서 뭔가를 나한테 겁을 주고 신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 무서워서.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 컨트롤링이야. 이럴 순 없어. 이런 식으로 나한테 표현해 줄 필요 없어. 아까 나랑 눈 마주친 게 있을 거야. 왜냐하면 2층 저쪽 라인에서 밖에 마당에서 나랑 눈 마주친 사람인데. 하지만 미안한데 나 얘기 못 들어줘 이제. 기웅아 천천히 나와. 형이 앞장 설게. 아 그리고 제가 그리고 하도 보여갖고 고튜브에도 병사가 나오는 거야. 아까 군인은 아카운팅을 했는데 군인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거야. 접신 끝나고. 접신 끝나고 그 단어들이 나오는 거야. 병사? 병사는 병사랑 고튜브를 확인하는데 밖에도 병사인가 보다. 이게 근데 지금 이 문이 봐봐요. 여긴 막혀있어. 저번이랑 같은 괜찮아. 근데 옆으로 대봐. 바람이 이쪽에서 불 수는 없어요. 불었다 치자고. 바람이 열려있잖아. 열려있는 상태였잖아. 근데 아까 저 스티로폼이랑 내가 싹 다 불러냈을 때 얘 이쪽으로 닫히고 열린 거야. 열렸어. 이게 그냥 닫힌 게 아니라 닫히고 열렸어. 근데 바람이 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불었다면 닫히기만 해야지. 근데 하필 초코파이랑 이게 삼박자가 다 맞을 때? 이게 무속인이 봤던 폴더가이스 현상들이에요.